각종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열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었지만 징계 여부나 수위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내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에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등의 김 최고위원 발언이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등이 징계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 두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근 위원장도 자진 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다만 두 최고위원들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진 사퇴 없이 내일 열리는 추가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두 최고위원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